올해 근로장려금은 평균 11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번에 국세청이 근로 잔여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%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1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습니다.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 원을 지급받은 데 반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게 평균 115만 원을 신청 안내했으며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%를 차지했습니다.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7일 오전 성동세무서를 찾아 근로장려금 신청 창구 현장을 점검하고 올해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.